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두 번째 클럽 리그 시즌이 열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즌은 다 브론즈 1로 시작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클럽 코인 91개가 최대였는데 이번에는 브론즈 3이기 때문에 한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면은 156개? 제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저는 기껏해야 늘어봤자 한 91개에서 한 110개 정도로 늘 줄 알았는데 브론즈 3 리그에서는 156개까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이번 시즌 최대로 코인 받는다 치면 거의 247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닭 리코에 약간 근접해지고요. 그리고 뭐 기어 토큰이나 TP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널널하게 살 수가 있겠네요. 이번 시즌까지 1등해서 뭐 실버, 골드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보기엔 막 시즌별로 한 500개, 600개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클럽 리그 생각보다 좀 빡센 클랜들이 잡혔네요. 얘들아 뛰지마 이 클랜은 일단 29명 이렇게 인원수가 좀 가득 차있는 클럽들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클럽원들과 클럽리그를 좀 달려보려고 특별한 조합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금 러프스 두 번째 스타파워 전장 진급으로 아군들 체력 계속 올려주고 진이 첫 번째 스타파워로 체력 채워주고 틱은 3레벨 회복기어 들고 안 죽도록 체력 회복을 계속하는 그런 전략을 준비했는데 월드파이널 경기에서 STMN 선수들이 보여줬던 전략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또 클럽리그 파워매치에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가자! 오케이. 와 이거 맵 딱 나와줬네. 레이어 케이크. 사실 저희가 저 조합을 쓰려면은 이 레이어 케이크 맵이 딱 나와줬어야 됐는데 오 딱 나와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모티스 배너 갈게요. 은근 카운터기 때문에 모티스 밴 해주고 이 삼총사 딱 조합 직이거든요. 제가 한번 개사기 조합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대방 7렙 쉘리에 8렙 롤라야? 그래도 롤라는 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에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략이 먹히려면은 가운데 파란별 저거를 좀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존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리해서라도 좀 먹으러 가볼게요. 오케이 발리 있고 하면서 내가 무리해서 먹고 오고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굳이 안 나가도 된다고. 오케이 틱 체력만 계속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안 들어오죠? 존버 중이야? 존버 중. 오케이 확인. 그리고 이제 전장 이거 궁까지 채워가지고 틱한테 주면은 더 좋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못 들어오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잘못 먹었다. 나이스 롤라 나이스 잡았고요. 챕 계속 올려. 쉘리 여기 있고 쉘리 공셔틀 콩콩콩콩 컴온 나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챕 계속 올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거는 너무 잽이 안 되는데 살짝 재미가 없는데 오케이 풀었고 나이스. 이거 진짜 리얼 이건 축 줘야 된다고. 오케이 틱 주고요. 쉘리 거기 쓰면 뭐해요? 거기서 뭐할 거야?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진이 계속 체력 채워주기 때문에 대사기죠 조합이? 일단은 발리 궁 나왔는데 한 틱 체력만 올리면 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사실상. 견제 오는 것만 견제해주고 발리 안 아파 이제. 발리 이제 안 아플 거거든? 틱이 우리 짱짱맨이기 때문에 살려줄 거라고. 틱 체력 이제 6000 다 돼가죠? 오케이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살렸고요. 야야야 롤라야 뭐하니 뭐하니. 일단 이거 진도 줍시다. 네 그리고 야 발리 끊어줄게. 야 어디 설친다 이거 잡아줄게. 나이스. 근데 너무 못 차는데? 상대방 애들이? 이거는 경기가 보는 재미가 없네. 너무 아쉽네. 자 파워매치 두 번째 판은 그냥 저격수 조합으로 가볼 건데 상대방 787렙이야? 어떡하냐 이거. 파이퍼가 월드 파이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브롤러였죠? 무려 62번인가 사용을 됐었는데 제가 또 한번 제대로 써볼게요. 오케이 전 여친과 함께 달려보는 양학 게임. 이거는 너무 쉽겠는데 상대방 레벨 낮아가지고. 오케이. 그래도 레벨 낮아도 실력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하는데 이거? 오케이. 좀 하는데 우리 북 잡혔어. 상대방 좀 하네. 오케이 압박 한번 해주고요. 비 있었구나 미안하다. 알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야 한 번씩 죽고 시작하네. 잠깐 다시 갈게요. 에드거 일단 끊어주고 그렇지. 야 덤벼 보호막 그렇지. 비 잡아주고 나이스. 에드거 컴온 그렇지 컴온 그렇지 유인 에드거가 좀 무지성이네. 비랑 바이너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에드거 에드거 그냥 막 들어오네. 잡아주고요. 오 나이스 비 끊어줬죠. 바이너 포기했어?
야, 에드거 때문에 바이런 포기했잖아. 야, 자, 이렇게 파워 매치 가볍게 두 번째 판까지 승리를 하면서 두 트로피 또 획득 성공. 자, 일단 다음 판 또 파워 매치 들어왔는데 6렙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랜덤 큐가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다이너마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다이너마이크 또 잘 쓰면은 뽕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달려볼게요. 그렇죠. 팬이 잠수야. 오케이. 네, 뭐 모아서 다이너마이크 한 번에. 그렇죠. 오케이. 일단 관리 끊어줄까? 상대방이 왜 이렇게 들어갔어? 왜 이렇게 기지에서 안 나오냐 이거. 잡아주고 공 한번 넣어주고요. 뒤에 달달하죠? 2240. 야, 이거. 야, 팬이 포기했는데 잠깐만. 아니, 상대방 포기했어 이러고 있어. 돌마무? 오, 이번 판 상대방 좀 잘하는 느낌 살짝 나는데? 오, 느낌이 있어요, 아이디들이.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번에. 리코의 브로까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우승팀, 제타 디비전 쪽에서 에드거를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에드거 한번 달려봅시다. 이번 판은 드디어, 제대로 빡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질 수도 있거든, 잘하면은. 조합이 에드거 들어가면 살짝 깨지긴 했는데, 일단,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해봅시다. 리코 이쪽에. 오케이, 리코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오케이. 계속 돌면 돼. 리코 상대로는 계속 돌면 돼. 그렇지. 오케이. 피해주고 이러면 스파이크 같이 견제를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살짝 또 돌아주고 왼쪽 스파이크 올라올 때까지 라인만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PB 일단 수비 됐고요. 오케이. 나쁘냐. 그리고 서버도 나이스 땡큐죠. 이러면 땡큐지. 견제만 하면 돼. 견제만. 그렇지. 여기서 피 채우고 있다가 병동을 쏘는 거 싫어요. 깜짝 놀랐네. 잠깐만. 이거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눈치 한번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오케이. 비비 썰어주고 보막 키고. 그렇지 그렇지. 와, 잠깐, 나 왜 죽었어. 비비 제가 수비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밀려나도 괜찮아. 오, 잠깐만. 야,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야, 죽었어. 야, 통통탕 맞고 죽었다고. 잠깐만. 아비. 오케이. 일단 수비 같이 해주고요. 이렇게 막아주고 몸으로. 오케이. 비비가 마크 수추가 비비 마트크 했으니까. 네,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괜찮아. 아직 할만합니다. 공격 기회 한번 봤다가 리코 나올 쯤에 한번 썰어주고. 그렇지. 리코 스타퍼로 썰어주고 가드 키고. 야, 파닥. 야, 팔 안 되냐. 팔 안 되냐. 이거 안 되냐. 아우, 야, 팔 왜 이렇게 짧은데 이거. 아, 야, 파닥하다 죽었네. 자존심 상하게 천천히 견제한다는 식으로. 오야야와 살렸다. 야, 상대가 좀 한다. 오케이. 좀 하는데? 뛰어서, 스타퍼로 떨어지고,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들어가냐, 나? 그렇지, 넣는 척 하고 빠질게요, 오케이. 리코 수비 강요하게 만들어주고요. 빠지고, 보막 쓰고, 파닥. 그렇지. 파닥. 무빙 가면서 파닥. 그리고 리코 들어가서 확 썰어주고, 나이스. 스파이크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마지막에 파닥은 좋았다. 역시 에드거 쉽지 않구만. 굉장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브롤러라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역시 처음에 에드거는 사실 궁 찰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빙으로 에모 빼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서. 그럼 다른 쪽 라인은 다 밀었죠. 어쨌든 두 명 다 잡았고요. 오케이. 탁구 신경쓰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못 나오게. 실드 쓰고. 그렇지. 한번 들어가서 리코까지 나이스. 썰었고요. 잠깐만. 까비. 이렇게 담턴 피해주고. 브록이 지금 로켓 사오기네. 무빙만 살짝 피해주고. 그렇죠. 아우, 야, 잠깐만. 비비 밀어서 다 같이 맞았어. 파닥. 그렇지, 한번 잡아주고요. 나이스. 좋았죠? 그리고 비비 들어가서 썰어주고요. 나이스. 이러면은, 에모 먹어주고요. 그렇지. 에모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방금에는 에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쉴드로 먹어줬고요. 오케이. 야, 상대방 그래도 쉽지 않았다, 나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무빙 뭐 워낙 질이기 때문에. 오케이. 못 맞추겠지.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개쩌는 무빙 보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워리그 브론즈 3 리그까지 좀 달려봤는데 일단 홀리꾼단이 많이 치고 나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도 꼭 1등 해서 다음 티어 보상은 또 얼마나 높아지는지 제가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